네, 오늘 신규 확진자는 광주에서 24명, 전남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. 이 광주에서는 어제와 그리고 그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왔던 이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11명이 나왔는데요. 이 11명 가운데 3명은 광주 동구의 꿈이 있는 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21일 안디옥교회를 방문한 꿈이 있는 교회 신도 1명이 확진된 뒤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 꿈이 있는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. 이 방역 당국은 안디옥교회에 이어 꿈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. 집단감염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간 안디옥교회는 추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이 가족 간 전파 등 연쇄감염이 나타나자 광주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도 300여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광주에서는 또 ACTCS 국제학교 관련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, 효정요양병원 종사자의 가족 1명, 기존 확진자에 접촉한 9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인 확산도 이어졌습니다. 전남에서는 오늘 고흥군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.